네, 5월의 마지막 출근길입니다.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.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28도까지 오르겠고요.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. 얇은 긴 소매 옷으로 피부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현재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. 앞으로 안개가 빠르게 걷히고 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. 남해안에는 오전까지, 제주에는 낮까지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낮 최고 기온 서울과 광주 28도로 덥겠습니다만 속초는 21도 선에 머물면서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. 한 주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 속에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. 네, 저는 오늘을 끝으로 TV조선 뉴스에서 인사드립니다. 흐린 날에도 또 비가 오는 날에도 여러분 마음의 날씨는 항상 화창한 봄날이길 바랍니다. 크로마키 앞에서의 2년 1개월은 마무리하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